기후특위에서 지금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적 있습니까? 유럽 쪽의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. 어째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?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? 갔다 왔습니까? 아니, 도대체 짬짬이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? 그리고 결과는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? 예, 결과 안 가신 보고서는 분들에 대한 한테 제출했습니다. 보고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공무원 분들한테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봤더니 정말 어떻게 하더라. 아,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언제 갔다 왔는지 쏙 빼놓고 저희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 자리 있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. 예? 그 이수진 위원님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. 아니, 예산 좋은데요.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고요. 예, 정말 그래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위원장과 안 양당 간사 주셨어요. 세 사람이었습니다. 아휴. 그랬고 그 예산이 전 우리 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정말 열의와 의지가 있는 분들이 가셔서 진짜 돌아보고 와가지고 여기서도 서로 공유를 하고 정보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국민께도 알려야 되고 하는데 전혀 그런 효과도 없고 뭐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행정실과 잘 의논해서 그 추가적으로 그런 국비 해외 출장 여비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좀더 공정하게 당연히 결과는 그 정리해서 못 가신 분들에게도 그런 게 교훈 될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 조치를 잘 강구하겠습니다.